가수 박서진이 오랜만에 미스터트롯 2 팬들 앞에 나섰다. 밤을 세웠지 이랬나도 방송에는 탑7을 비롯해 박서진, 김용필, 윤준혁, 송민준 등 미스터트롯2를 빛낸 화제 인물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박서진이 오를 무대를 발견한 MC 붐은 난리가 났다라고 입을 열었다. 옆에 있던 김성준은 장구가 들어가니 다르긴 다르다고 말해 궁금증을 높였다. 붐은 장구만 잡으면 돌변한다라며 박서진의 무대를 예고했다. 이어 김성주와 붐은 무대 위에서 박서진을 만났다. 김성주는 박서진을 못 보게 돼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서진은 저도 탈락해서 많이 아쉬웠다.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시청자들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박서진은 탈락 이후 좋은 일이 생겼다. 나훈아 선배님께 신곡을 받고 콘서트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나훈아와 친분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박서진은 아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감격했다. 이에 김성준은 미스터트롯2 방송을 보고 박서진을 찍으신 거다라며 미스터트롯2 도전 이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 역시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다. 박서진은 인기가 정말 많아서 인기투표에서는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다. 뒤풀이 특집에서는 트레이드마크인 장구를 가지고 나오면서 초반에 불렀던 붉은 입술을 더욱 매력적인 무대로 만들었다. 박서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웠던 순간이었고 박서진 특유의 장구와 함께 어우러지니 무대가 더욱 역대급 무대라는 칭찬을 가득 쏟아내게 만들었다. 또한 나훈아가 작사한 따끈따끈한 신곡 지나야 무대를 공개하며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윤준엽은 이날 은가은과 함께 콜라보 무대를 선보였다. 다음 주에도 스페셜 방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콘서트도 펼쳐질 예정이라서 인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